여긴가? 김비대님, 오늘 여기서 촬영하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서 촬영하는 거예요. 오케이. 잠깐만. 아, 문자, 문자. 문자. 아, 잠깐만. 아우. 와, 요즘 쎄. 으! 할 입이 안 냈다. 으아, 큰일 났다. 아내가 나 진짜 집에서 쫓겨났어. 아니, 피디님, 지금 촬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은행 좀 갔다 올게요. 아니, 관리비를 내야 된다니까, 지금. 예? 지금 은행에서 촬영하는 거예요? 아니, 나 진짜 쫓겨났는데, 이거 안 내면. 아, 그래? 아니, 은행 아닌가? 이거는 또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30만 원도 있고, 50만 원도 있고, 70만 원도 있고. 나오겠죠? 네,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 네, 여기는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시니어 디지털 금융교육 중에서 모바일 뱅킹 서비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디지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으실 수 있도록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뱅킹을 한다든지 그리고 생활 속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습니다. 디지털이 이렇게 변해가는 환경에 대해서 좀 먼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워서 스스로 해나가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요 한도는 또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30만 원 정도 있고 50만 원 있고 7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 다음은 써보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아니 다들 공부하고 계신데 여기서 주무시면 어떡해요? 선생님! 이제 자는 게 아니라 예 지금 뭐 고민이 있어갖고 생각 좀 했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관리비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관리비 내는 거 지금 다 같이 공부하고 가셨는데 예, 네. 어떻게 했나? 나 좀 복습 좀 시켜줘요. 네 그럼 오세요. 앞으로 잠깐 나와서 같이 해볼까요? 아 예예. 야 여기가 와 이게 모바일이 다 되는 거죠, 뱅킹이? 자, 일단 선생님 계좌번호를 적었거든요? 네. 선배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저도 옆에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아, 계좌번호가 제게 기업은행? 시니어분인데 이거 하기 힘들지 않아요? 어느 정도 배우면 네. 뭐 충분히 따라갈 수는 있을 거예요. 아, 여기서 배우... 그냥... 너무 친절하고 자세하게 해가지고 그럼 선생님한테 배우기 전에는 못했어요? 전혀 못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도 이게 재산인데 함부로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접근하기가 힘든데 선생님 같은 분이 있으면 이제 믿음이 가는 거지. 정말 오기를 잘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전에 비해서는 공인인증서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이제 인터넷 뱅킹이 훨씬 더 쉬워졌죠. 접근성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보안도 강화되고 어르신들이 하나씩 배워나가시면은 충분히 따라오세요. 선생님 모바일 뱅킹인데 그러면 공과금도 되나요? 그럼요. 아. 네,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관리비도 미리 등록해서 자동 이체로 하실 수도 있고 공과금, 지로 뭐 이런 것들도 다 바로 내실 수가 있어요. 아. 그럼 먼저 이제 어플을 네. 깔아야죠. 네. 이번에는 바로 이체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체할 계좌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죠. 네. 이체 금액을 누르고 탑 눌러요. 네. 떴어. 네. 확인. 정확하게 맞는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완료됐어. 이제 완료됐네요. 아, 완료됐어. 완료됐어. 예. 아, 축하합니다. 아, 나 이거 안 보냈으면 우리 아내한테 쫓겨났어요 네, 지금. 네. 며칠째 밀려가지고 내가. 아, 누나. 축하드립니다. 축하 좀 해줘요. 축하합니다. 아, 모바일 뱅킹 성공했습니다. 네. 아, 어르신.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서 어르신들이 언제 어디서나 이제 자금을 이체할 수 있고 입출금 계좌를 조회해 볼 수 있고요. 자동 이체를 신청해서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내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났다. 그리고 그동안에 너무 불편했는데 너무 다행이다. 막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요. 이제 직접 은행에 갈 필요가 없네? 뭐 이런 얘기를도 하십니다.
이렇게 배워보니까 어떠세요? 좀 새로운 정보를 안다고 하는 게 정말 신기하고. 신기하지. 아니 그러면 앞으로 이제 아들 딸들 귀찮게 안 하겠네. 그렇죠. 네. 전부 뭐 아들 딸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체라든지 했었는데 좀 힘이 생긴 것 같아요. 내 자신이 이제 내 손 안에 은행이 있는 거죠. 은행을 갖고 있네. 정말 내 몸에. 와. 아니 누나. 누나는 어땠어요? 그동안에 너무 답답했었는데 여기 와서 배우고 나니까 이제 자신 있어. 개인 그 소중한 재산인데 다 공개하면 안 되잖아. 안 되지. 노후 자금이니까 이렇게 잘 간직을 해서 노후까지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준비를 해야지. 아 좋다 좋다. 정말 이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뱅킹하는 거 정말 편리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데 와서 강의 듣고 본인의 재산 본인이 관리하십시오. 100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 앞으로 정말 살 날이 많습니다. 본인의 재산 본인이 관리를 해야지. 아들, 딸 믿지 마! Senior Digital 교육, 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돼요? 저희 시니어 디지털 금융협의회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하시면 근처에 교육이 진행되는 곳을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아 그래요? 엄마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로 엄마 문의하면 받을 수 있어요. 엄마 꼭 좀 받아. 아 나 진짜 힘들어. 대세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소외되지 않는 스마트한 시니어가 되고 싶다면 시니어 디지털 금융교육을 받아보세요.